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그 중에 프로덕션, 교육도시, AI 교육도시 프로덕션입니다. 그 중에서 13번 도로 부스를 하는 거예요. 이 도로도 마찬가지 기존의 도로와는 좀 다릅니다. 주소는 road.openc.ai로 되어 있죠. 길도자, 그래서 득도다조라고 하는 사자성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기존의 어떤 도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교육도시에서 건설되어야 될 텐데, 그 건설, 교육도시 내에 도로 사업을 담당할 그러한 스프링, 어떤 역할을 할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도시의 도로인데, 교육도시의 도로는 발전 기능을 겸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도로가 태양광 도로라는 거죠. 도로 이꼴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표면에 태양광 패널을 도포를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도로 표면에 태양광 패널을 도포. 근데 여기다가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은 패널이 아무래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만 주행을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정해진 라인을 따라 주행합니다. 정해진 라인, 이 라인 부분이잖아요. 이 라인은 태양광 패널이 없단 말이에요. 태양광 패널이 없다. 그럼 정해진 라인, 태양광 패널이 없는 부분만 자율주행 차량이 따라서 주행하게 되면 도로의 나머지 부분은 다 태양광 패널을 도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의 폭은 대략 20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센치 폭입니다. 폭으로. 그러니까 20cm 폭으로 바퀴 두 개씩 나오니까 40cm가 되겠죠. 도로 표면에서 폭 40cm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태양광 패널을 도포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을 도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는 하부 영역이죠, 그죠? 하부 영역을 이 땅을 다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안정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집안 안정화 작업이라고 하는 공사라고 그러는데, 안정화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도로가 조금 특이합니다. 형식이 특이하게 되는데, 왜냐니까 태양광 패널 자체가 섭씨 25도 이하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하를 유지해야지 발전 효율이 그대로 정상적인 패널,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여름철에는 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일사광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에 오히려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25도 이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죠? 그 유지하는 다양한 방안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방법이 이 도로 밑으로 물이 흐르게끔 하는 거예요. 도로 밑에 물이 흐르는 장치. 도로 밑을 물이 흐르게. 그러면은 물이 데워지겠죠. 물이 데워지면 도시의 온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도시의 온수를 공급.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요 패널, 요 지금 보면 이 도로가 여기 일부분만 이 태양광이 패널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육도시에서는 전체를 다 패널이 이렇게 도포를 하고, 차가 지나갈 아주 좁은 20cm 정도 간격, 차 바퀴가 지나가는, 그렇죠? 바퀴가 지나가는 길만 이 태양광을 하지 않고, 그 바퀴가 지나가는 부분만 집안 안정화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 시공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가능한 격자무늬, 도로는 격자무늬로 시공이 되도록, 교육도시의 특징이죠. 그렇게 해서 이 로타리 부분 있잖아요. 로타리 부분,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이런 로타리가, 원형 로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로타리 되는 부분을 차량이 대기하고 승하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차량들이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 자율주행이라는 특징에 맞추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차량이 도로의 태양광 패널로부터
주행 에너지를 조달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도로 하단에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항상 25도 이하로 유지시킨다는 거. 이러한 특징이죠. 그러한 특징에 맞춰서 도로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건설하고 관리하고 그죠? 이 등등의 과정을 통과할 시스템을 코딩할 거기에 로드 모듈의 로드 스프레 참여할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